풀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가볍게 스쿼트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올라올게요. 발끝 살짝 열고 무릎 모이지 않도록 열면서 스쿼트 해주세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서 조절하며 가볍게 따라할게요. 스쿼트 내려가서 발 잡고 무릎 펴며 엉덩이 들었다가 다시 스쿼트 돌아올게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펴고 다리 후면 근육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걸 느끼면서 템포 조절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일어나서 다리 넓게 열고 사이드 런지 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밀면서 따라할게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충분하게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깊게 내려가며 사이드 런지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뒤꿈치로 바닥을 지그시 누르며 엉덩이를 뒤로 보내면 무릎보다 엉덩이의 자극이 잘 오실 거예요.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 자극을 느끼며 스트레칭 하듯이 사이드 런지 반복해주세요. 전신 유산소 준비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펀치할게요. 무릎 모이지 않도록 엉덩이에 힘주고 힘있게 펀치 뻗어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고 다리 뒤로 보내며 크로스 런지하고 옆으로 터치해 볼게요. 무릎이 앞쪽을 향하도록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서 있는 다리 중심 유지하며 옆으로 살짝 터치해주세요. 지탱하는 다리에 엉덩이 자극을 집중하며 동작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반대쪽 할게요.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모으고 다리 뒤로 보내며 크로스 런지하고 옆으로 터치해 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다리 뒤로 보내며 깊게 내려갔다가 중심 유지하고 발끝 살짝 터치할게요. 무릎은 앞을 향하도록 유지하고 지탱하는 다리의 엉덩이 자극점을 찾아 다리를 뒤로 보내주세요.
스쿼트하고 다리 뒤로 접으며 발바닥 터치할게요. 팔을 길게 뻗으며 발바닥 터치해주세요. 발끝과 무릎은 계속해서 밖으로 보내고 엉덩이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깊게 내려가면서 스쿼트 할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더 뒤로 보내며 따라해주세요. 자기에 맞는 속도를 찾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을 띄운 테이블탑 자세에서 손으로 반대쪽 무릎을 터치해 볼게요. 복부 납작하게 유지하며 터치해 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쉴게요. 손을 어깨보다 앞으로 두고 하면 손목에 자극이 덜 오실 거예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 대고 따라해 주세요. 복부 긴장 계속해서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들고 크로스 런지하고 다리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호흡 내쉬며 무릎 터치해주세요. 허리를 잡은 손으로 복부 긴장 느끼며 흔들리지 않게 동작 반복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크로스 런지하고 다리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게요. 무릎 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무릎은 앞으로 향하게 만들고 뒷다리는 엉덩이 자극이 잘 오는 지점을 찾으며 크로스 런지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옆구리 힘으로 다리 가져오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 상체 숙인 상태에서 옆으로 두 번 이동했다가 만세할게요. 양쪽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밀며 상체를 자연스럽게 숙여야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져요.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보내며 옆으로 이동해볼게요. 뒤꿈치는 최대한 높이 들며 팔도 위로 길게 뻗어볼게요. 어깨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호흡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끝까지 해볼게요.
다리 넓게 열고 두 손을 길게 뻗어 다리 쪽으로 보내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과 발끝을 살짝 연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두 손 뻗어 상체 내리고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허리 곧게 펴고 동작 이어갈게요. 옆으로 이동하며 스쿼트 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으로 이동하며 스쿼트 할 때 중심이 가운데에 있도록 동작 집중하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허리는 굽지 않도록 곧게 펴고 반복할게요. 다리씩 뒤로 보내며 슬로우 버피 할게요.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슬로우 버피 해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동작을 빠르게,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따라하며 슬로우 버피 이어갈게요. 두 손은 허리를 잡고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했다가 앞으로 다리 차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다리 차면 호흠 내쉴게요. 런지할 때 다리를 뒤로 보낼수록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엉덩이 자극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다리를 조금 더 가까이 두고 런지해주세요. 다리를 털듯이 힘있게 차며 동작 끝까지 힘내볼게요. 반대쪽 갈게요. 런지했다가 다리 앞으로 차주세요. 런지도 무릎이 모이지 않도록 무릎을 최대한 밖으로 보내며 런지 내려가주세요. 다리 위치 조절하며 엉덩이 자극 최대한 느껴볼게요. 골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골반 중립 최대한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뒤로 들어볼게요. 두 다리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플렉스한 상태로 다리 들어볼게요. 다리는 높게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엉덩이 자극 집중하면서 다리 들어주세요. 손의 위치가 어깨보다 앞으로 가면 손목 자극이 훨씬 덜 오실 거예요. 손목이 아픈 분들은 손 위치를 살짝 앞으로 보내서 따라해주세요. 플랭크 자세에서 한 다리씩 옆으로 쳐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쳐주세요. 복부와 옆구리 힘으로 힘있게 다리를 옆으로 보내볼게요. 어려운 동작이에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으며 옆으로 당겨주세요. 스쿼트하고 손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손 머리 위로 뻗으며 내쉬어주세요. 스쿼트할 때 계속해서 무릎과 발끝, 밖으로 유지하고 허리는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편 상태에서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팔꿈치 잡으며 반대 무릎 들었다가 등 다리 뒤로 보내며 무릎을 든 테이블탑 자세 만들고 반대 다리 들며 올라올게요. 두 다리 번갈아 가며 연결해주세요. 동작이 헷갈릴 수 있어요. 동작이 어려운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때 복부 긴장 풀리지 않도록 유지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중심 이동하며 손 머리 위로 올리며 무릎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허리 곧게 펴고 사이드 런지 내려가 바닥 터치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까지 오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무릎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고 무릎 들어주세요. 무릎 모이지 않게 옆으로 보내며 엉덩이 뒤로 살짝 밀어 사이드 런지 해주세요. 바닥에 손이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고 동작 끝까지 힘내볼게요. 손 귀 옆에 대고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런지 반복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다리를 가까이 두거나 상체를 앞으로 보내면 엉덩이 자극, 다리를 멀리 두거나 상체를 곧게 세우면 허벅지의 자극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다리나 상체 위치를 조절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중심 잡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긴장 유지하며 허벅지와 엉덩이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반복할게요. 중심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긴장 유지하고 런지 반복할게요. 무릎에 자극이 많이 오는 분들은 골반이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체크하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허벅지에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엉덩이 자극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은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며 따라해주세요. 복부 긴장 풀리지 않게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좌우 이동하며 손으로 바닥 터치하듯 무릎 구부려 내려가 볼게요. 좌우 이동하며 엉덩이 뒤로 밀고 무릎 구부려주세요. 무릎 구부릴 때 손으로 바닥 터치해볼게요. 손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이나 종아리 옆을 터치하며 따라해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천천히 동작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느리게 따라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굵게 좀 더 태워볼게요.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마운틴 클라이머 할게요. 무릎 힘있게 배꼽 앞으로 가져오며 마운틴 클라이머 해주세요. 몸통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척추 중립 잘 유지하며 따라 할게요. 다리 올릴 때마다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스쿼트 자세에서 두 팔 앞으로 옆으로 펀치할게요. 발끝 살짝 열고 무릎을 밖으로 보내며 구부린 상태에서 팔은 앞으로 옆으로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 동작 반복할게요.
런지 펄스 할게요.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 동작이에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도록 살짝만 올라오면서 펄스해주세요. 복부 긴장 풀리면 중심 잡기 어려워요.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갈게요. 상체 살짝만 올라오며 펄스할게요. 골반 정렬 맞추고 다리 위치 조정하며 허벅지와 엉덩이에 자극이 잘 오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동작 이어갈게요. 스쿼트 자세에서 한 발씩 뻗으며 펀치할게요. 발끝 살짝 열고 무릎 밖으로 보내며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밀고 한 발씩 힘있게 뻗으며 펀치해주세요.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척추 곧게 세워서 동작 반복할게요. 마지막 동작은 스쿼트 펄스 할게요. 발끝 살짝 열고 무릎도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열며 스쿼트 펄스 해주세요. 엉덩이는 누가 뒤에서 살짝 아래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며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마무리 스트레칭 할게요. 두 팔 머리 위로 들었다가 무릎 구부리며 등 뒤로 보내고 다시 호흡 마시며 손머리 위로 들었다가 내쉬며 뒤로 보내고 다시 손머리 위로 내쉬며 뒤로 다시 손머리 위로 내쉬며 손등 뒤로 보내고 다시 호흡 마시며 손머리 위로 들었다가 내쉬며 뒤로 마지막 깊게 마시며 손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며 손으로 바닥 짚으며 걸어가 스완 엉덩이 들며 다운도 다시 허벅지 살짝 들며 스완 엉덩이 뒤로 높이 들며 다운도 다시 허벅지 살짝 들며 스완 엉덩이 뒤로 높이 들며 다운도 마지막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완 엉덩이 뒤로 들며 다운도 그대로 천장 보고 누워서 한 다리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4자 다리 만들고 접은 다리 옆으로 보내며 손 가볍게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오늘 운동하며 긴장했던 허리 근육들 이완시키는 동작이에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동작 유지할게요.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무릎 위에 올리고 접은 다리 옆으로 보내며 손도 가볍게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긴장된 허리 근육들 이완시켜 볼게요. 호흡과 함께 다리 보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옆으로 보내주세요. 제자리 돌아오며 발바닥 붙여 다이아몬드 만들고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두고 천천히 호흡하며 마무리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